다음 정류소는 여러분 안녕하세요,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시흥시입니다. P9540이라는 노선이 있습니다. 그 전에는 무려 BX12가 들어갑니다. P9540은 시흥시 최초의 경기 프리미엄 노선입니다. 한국 스마트 협동조합에서 인가를 받았지만 어떤 업체가 운행한 듯 합니다. 28석 차였으나 경기 프리미엄 투입으로 인한 개조를 하였고 31석으로 변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31석 운동차량은 기존 28석에 3석 추가되어서 좁긴 합니다. BS12 자체가 12m이다 보니 31석이면 좋을만합니다. 대우버스의 우등시트 특징이라면 조절 버튼이 인체공학적이다.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게 편하게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. 새벽부터 이동을 한다는 게 신기하지만 부지런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간다는 게 주행입니다. 주행은 90, 100 정도로 운행하셨지만 가끔 느끼는 건 이렇게 구석에서 안전력이 차가 있었나 싶었어요. 소음 추정 후 62, 68 정도 하였지만 현대기아나 FS보다 더 조용합니다. 3번 기준 100보다 넘은 105 정도 주행을 하였던 것 같네요. 왜 시흥고속에서 버려지고 전세버스 업계에서 이용하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. 64, 70 왔다갔다 합니다. 차량 자체 소음이 있지만 설치된 물건들이 흔들리는 소음 소리도 포함해서 들리는 것입니다. 90, 100 정도로 주행하였습니다. 소통 원활할 때 2차의 진가가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주행 위주로 봅니다. 양해 바랍니다. 가속할 때는 토크로 밀어주고 엔진이나 터보가 찌어짜면서 가속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였고, 다시 소음인데 BX12가 샀던 사람들이 왜 또 사게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의 유일한 RST급인데 최근 페이스트 이후로 타보고 싶었지만 못했죠. 막히다가 말다가 메가순환 고속도로 이용 후 판교IC로 진출합니다. BX를 처음 타보로서는 평가를 하긴 무서웠습니다. 오늘은 경기 풀면 BX12였습니다. 직접 타보세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